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정리는 어떻게 웬만큼 네. 되셨어요? 네, 다른 보험들은 다 사망 계약 해지를 해드렸고요. 지금 AI지만 전화했더니, 뭐 보장성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서류 준비하라는 걸다 준비했거든요. 잠깐만요, 엑스가요? 네. 그래서. 잠깐만. 저기 입원했을 때 그때 네네네네. 입원 특약 받는 거 있었잖아요. 네. 서류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접수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팩스 번호만 저한테 톡으로 보내주시면 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팩스 번호 남겨 놓을게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사망 진단서. 2023년 11월 4일 7시 11분. 좀 보기가 겁이 난다, 겁이 나. 아, 엄마 냄새. 야, 이게 마지막으로 사드린 전화구나. 하, 또 전화를 던져가지고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본인이 치매인 걸 알고 있었네. 주소를 직접 써서 다니셨구나. 아, 주소를 적어놓으셨구나. 이렇게 써서 다녔구나. 치매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더니. 아이고, 참. 야, 이 건물이 그대로 있네. 야. 그리고 여기 이제 부동산이 있었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엄마가 안타까우니까 되게 좋은 조건으로 우선 장사를 하게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 그리고 태권도장도 그냥 나 공짜로 다녔어. 2층 아, 태권도장에서 그래요? 그냥 하라 그래갖고 올라가서 태권도장. 아, 옛날에 또 그런 정서가 있지, 또. 야, 그대로다. 그대로야? 엄마가 옛날에 치매 때문에 엄마가 새벽에 병원에서 없어졌다 그랬잖아. 그때 전화했었던 데가 여기야. 아, 정말? 택시기사한테 전화 받았을 때 여기 공영주차장이라고 공영주차장인데 여기 지금 출발하겠다고. 아, 진짜, 어머님이. 일로 오신 거야, 일로. 중국 음식점 할 때. 이게 내가 여기 이곳을 내가 오늘 가기 전에 들리고 싶었던 이유가 내가 가장 후회하는 지금까지 가장 후회할 말을 엄마한테 그때 했거든.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하루는 나한테 상민아, 너는 엄마
결혼해도 될까? 이러는 거야. 형 몇 학년 때? 나 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였던 것 같아. 2, 3학년 때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아빠라는 존재를 내가 아예 모르잖아.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어떤 존재인지도 몰랐어.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어린 나이에 뭔가 엄마가 나를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치. 그랬구나. 엄마가 날 버리려고 그러나? 이런 두려움밖에 없으니까 하지 마. 결혼하지 마. 근데 결혼하면 뭐 죽어버릴 거야든 뭐든 하여간 엄마의 비수에 막 꽂힐 만한 말을 하면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그때. 아니 어린 나이에 그럴 수 있지 형 사실. 그리고 나서 절대 시집 가면 안 돼. 내가 평생 옆에서 내가 잘해줄 테니까 시집 가지 마. 그 얘기를 한 게 너무 후회스러워. 그때 시집을 가셔도 됐을 만한 나이.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혼자인 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벌써 한 45년 혼자 사신 거잖아. 45년 혼자 사는. 그러니까 45년을 혼자 산다라는 생각을 내가 지금 해보면 끔찍하거든. 그냥 형만 바라보고 사셨네. 그렇지. 네? 형 말을 또 들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시집 가세요 했었어야 돼요. 아이고. 모든 게 다 첫 경험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때가 제일 눈물 나는데요. 사실 발이나 나는 병원에서 나오실 때. 맞아. 나는 눈물이 안 나. 왜냐면 6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이렇게 병원 생활을 하잖아. 계속 저희 계셨으니까. 그럼 점점 나빠지시는 걸 다 보잖아. 그렇죠. 이제 뭐냐면 이제 엄마가 되게 괴로워하셨어요. 중환자실에서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가실 때가 되면 다 그냥 안 좋으셔. 막 상황이 이제 그게 난 너무 괴로운 거야 볼 때마다. 근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호전되셨다. 그래서 봤더니 눈동자가 돌아오시고 이제 그 전에 너무 안 좋았던 모습의 진짜 그 모습에서 너무 예쁘게 돌아오신 거 얼굴이. 그래서 너무 이제 얼굴이 돌아오신 게 이쁘고 잠도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거. 그래서 난 이제 이건 다른 뜻이 있다. 엄마가 이제 나의 어떤 뭐 좋은 모습을 더 보고 그리고 가시려고 하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금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1월 4일 새벽에 전화가 왔어. 의사 담당 그 중환자실 담당 그 간호사분한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셔서 그러는데 잠깐 오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해. 왜냐면 내가 그 전화를 받고 혈압이 떨어졌는데 와보시는 게 어떠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이후의 얘기는 뭐냐면 힘드시면 안 오셔도 돼요. 혈압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니요 갈게요 한 거야. 아니 그냥 갈게요 한 거야. 그러고 이제 앉아있는데 엄마 옆에서 자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옆에서 봤어 이렇게. 근데 이제 7시 11분에 7시 11분에 담당 그 의사분께서 오셔가지고 막 검사하시더니 임요순 환자 11월 4일 아침 7시 11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사망하셨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야. 마지막에 제일 이쁜 모습 보여주고 고통스럽지 않게 어, 너무 예쁜 네. 모습 보여주고 가셨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만 갖고 있는데 아 내가 참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귀엽다고 해야 되나 어디서 그런 집을 알아왔는지 아빠 사진하고 나하고 엄마 사진을 합성하는 걸 어디서 찾아가지고 그걸 합성해가지고 사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액자에 넣어놓은 거야 엄마가 그냥 그렇게 셋이 함께 있었던 사진.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 그렇게 함께 있었던 사진을 갖고 싶었었나 보지. 그래서 이제 합성해가지고. 어머나. 아, 그 옛날에. 어쩌나 하니. 약불단 아 여기가 그냥 좋더라고 막 다 계속 돌아다녔는데 아 여기 여신여신 아이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저 여기를 한번 바라보니까 이 자리가 딱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갔는데 그냥 이 자리가 좋아서 이 자리로 했어. 해봤던 걸 한번 해봤어. 근데... 엄마 생일이거든. 곧 있으면 생일 그 생일 카드 하나 썼어 아침에. 별 내용은 없어. 그래도 한번 읽어줘 보세요. 별 내용은 없어. 잘했네. 그냥 뭐. 엄마 행복하지? 우리 행복하자. 고마워 마지막 내 옆에서 편히. 예쁘게 잠들어줘서 그러니까 뭐 솔직히 엄마가 살아온 인생에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솔직히 뭐 왜 나는 진짜 친인척들과의 교류도 없고 명절만 되면 이렇게 쓸쓸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살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엄마도 그렇게 살아왔어. 뭐 얘기 요번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또 사셨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너무 보고 싶네요. 꿈에서라도. 하늘에서 맞는 첫 번째 생일.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아이씨